잔류 농약 속성 검사. 실험 전 준비 사항. 1. 실험 기구 준비. 시험관은 측정 샘플 수 곱하기 3 더하기 1개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 샘플이 3개라면 추출용 시험관 3개, 추출액 시험관 3개, 반응액 시험관 4개로 총 10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출봉과 추출판을 준비합니다. 피펫과 피펫틱, 스포이드를 준비합니다. 2. 시약 준비. 추출액, 인산 완충액, 시약 1, 시약 2를 준비합니다. 측정 스트립을 준비하고 아직 개봉하지는 않습니다. 3. 기기 준비. 옵티젠 미니 SP 본체를 미리 켜놓습니다. 온도 조절 시스템에 전원을 연결한 후 스위치는 켜지 않습니다. 1단계, 추출. 각 측정 샘플별로 3, 4장씩 준비합니다. 상추와 깻잎 같은 얇은 샘플은 4장 정도, 배추 같은 두꺼운 샘플은 3장 정도 준비합니다. 각 측정 샘플 3, 4장을 한번 접어 채취봉으로 6, 7에 채취하고 시험관에 넣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g을 측정하여 채취하여야 합니다. 시험관에 메탄올 1ml를 스포이드를 이용해 넣어주고 그 다음 시약 2를 자동 피펫을 이용해 100마이크로리터를 넣어줍니다. 잘 흔든 후 3분간 기다립니다. 시약 2를 넣어주고 잘 흔든 후 2분간 기다립니다. 추출액만 별도의 시험관에 따로 놓습니다. 본체에는 스톱워치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언제라도 시간 선택 키를 누르면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반응. 샘플 수 더하기 1개만큼의 시험관을 준비한 후 인산 완충액 1ml를 스포이드를 이용해 분주합니다. 샘플 추출용액 100마이크로리터를 자동 피펫을 이용해 각 시험관에 넣어줍니다. 이때 블랭크 시험관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온도 조절 시스템을 냉각으로 돌려줍니다. 측정 스트립을 준비해서 온도 조절 시스템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얀 스트립 위에 반응액을 55마이크로리터씩 조심스럽게 분주한 후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가열로 동작시킵니다. 6분간 반응 후 붉은색 발색 기지를 덮어줍니다. 3분간 반응 후 붉은색 발색 기지를 제거해줍니다. 동시에 온도 조절 시스템을 냉각으로 바꿔줍니다. 1분간 기다립니다. 3단계, 미니 SP로 측정할 경우 ESC키를 눌러 측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블랭크 스트립을 측정부에 넣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샘플 스트립을 측정부에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저해율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모든 측정이 끝난 후 출력키를 눌러주면 결과가 출력됩니다. 데이터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ESC키를 여러 번 눌러주면 초기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여기서 데이터키를 누르면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1412 SP로 측정할 경우 ESC키를 눌러 측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블랭크 스트립을 측정부에 넣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샘플 스트립을 측정부에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저해율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데이터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저장됩니다.